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가가지고 이제 표를 달라고 이렇게 한 기사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예, 부산을 방문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4월 이후에 정치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당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뭐 지금은 한창 이제 선거전이 뜨거우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제 표를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부산 간 한동훈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낙동강 벨트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일정에는 지역 후보인 서병수, 김도옥, 주진우, 장예찬, 백종헌, 조성환 등이 함께했고 이번 선거에 저는 출마하지 않지만 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진우, 장예찬, 김도옥 등을 선택하면 저를 선택한 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20년 4.15 총선에서 이들 9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5곳을 차지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부산 지역구 분구로 납동강 벨트 이석이 10석으로 늘어났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을 다 이렇게 선거 조작을 했잖아요.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산 광역시 차이값입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낙동강 벨트고 나발이고 간에 20개 선거구에 전부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은 차이값이 플러스 6%에서 15% 미친 결과가 나온 거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4%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뭡니까? 응?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대략 여러분들 3장당 1장 정도를 집어넣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 부산 광역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예? 최소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9%,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9%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이 여러분들 5석을 차지한 모양이네. 이현주 후보가 출마했던 부산 남구도 조작 지역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난 다음에 표 달라고 하면은 그 표가 여러분 정확하게 개수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고쳐진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작하는 데 이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사전 투표율을 부풀리는 거 하고 그다음 이런 뭐죠? 제3의 장소에서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아무것도 여러분들 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 4.15 총선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선거하고 지금하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어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시아 어시아 이긴다
뭐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거는 뭔가 아니까 이 부산 기사거든요. 이게 부산 기사. 부산 기사인데 하단에 많은 사람들이 도태우 씨에 대한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물론 찬반 양론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보시게 되면은 반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태우 씨가 양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많지만 상당수가 이런 뭡니까? 한동훈 씨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36대 89, 28대 113, 17대 54, 17대 41. 그 무슨 말인고 하니까 국힘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을 드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야기죠. 이제 뭐 며칠 있으면 다 결정 안 되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